최근 고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기업에선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40대 상사에게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지난달 퇴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회식 자리에서 상사 40대 B씨가 신체 곳곳을 만지고 감쌌다는 겁니다. 회식이 끝나고도 B씨의 추행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중에 볼에 입맞춤을 당했고 놀란 A씨는 자신의 차로 피했지만 차에 타겠다는 상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우선 두려움이 제일 컸고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어떻게 더 큰 일을 저지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차 안에서도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계속됐고 대리운전 기사도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익명의 직원이 회사에 이 일을 알리자 회사는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줄 것을 재차 권유했다고 피해자는 말합니다. 성추행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중징계를 요구한 뒤 회사가 내린 처분은 정직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란 권유는 오해라면서 B씨를 신속히 징계했고 정직 처분은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업의 성범죄 징계 수위가 공직사회의 징계 수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이제 성평등한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잘 없기 때문에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늦게 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 여성은 혹시 모를 사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징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